github.com 웨스엠 하고 들어가 보시고요. github.com 웨스엠 여기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 리파지토리 보시면 되고요. 리파지토리 중에서 파이 데이터북 보시면 되고요. 파이 데이터북의 example. 아, 죄송합니다. 데이터셋. 데이터셋. 그 중에서 무비렌즈. 제가 한번, 이 중에서 우리는 무비스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비스에 대해서는 뭐 카테고리, 아, 영화 그 장르, 그 다음에 어떤 장르가 많은지 뭐 이런 거 분석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 밑에 이 무비 말고도요, 레이팅스가 있고 유저 데이터가 있어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우리가 조인을 다 한 다음에, 머지를 다 한 다음에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테이블에 그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들에 대한 설명들은 밑에 쭉 있고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레이팅이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은 유저, 어떤 유저가 그 다음에 어떤 무비에, 어떤 영화에 평점을 몇 점을 줬는지라고 하는 거고요.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이게 정수,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고 레이팅은 그 별점 5개가 최고고요. 1개가 최소. 그래서 1, 2, 3, 4, 5예요. 1, 2, 3, 4, 5. 그러니까 순수하게 별점으로만 준 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유저 데이터 쪽에는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성별, 이름, 직업, 그 다음에 집코드 이렇게 있고요. 우편번호가 있어요. 유저 아이디야 그냥 1, 2, 3, 4, 5라고 하는 그 숫자들이고요. 젠더는 성별. 성별은 여기 설명을 보시면 M과 F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M과 F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Age는 실제 나이가 아닙니다. 실제 나이가 아니라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18세 미만이고요. 18이라고 되어 있으면 18세 이상. 이상 24세 미만. 아, 24세 이하. 18세에서 24세까지. 25라고 하면 25세에서 34세까지. 그러니까 10살 단위로 끊었어요. 미성년자 빼고 그다음에 10살 단위로 끊고 그다음에 56세 이상으로 또 이렇게 크게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age는 연속된 숫자가 아니라 카테고리 변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occupation,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숫자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숫자들이 0에서 20번까지 각각의 직업군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0은 order, 1은 academic, educator, 2는 artist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코드. 집코드는 우편번호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편번호를 알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동, 요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집코드는 아닐 거고 아마 미국 기반으로만 되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비 데이터는 우리가 했었던 거.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 있었던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저희가 다 그, 머지를 해서 한꺼번에 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파일 먼저 새로 하나 만들게요. 저희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커렛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넣을까요? 데이터 프레임 11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무비 렌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 거의 뒤쪽에, 여러분들 교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예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챕터가 챕터 정확하게는 몇 장인지는 기억은 잘안 나는데. 자, 우선 연결부터 하시고요. 연결부터 하시고 이거 하기 전에 임포트부터 먼저 할까요? 예, 임포트. 이렇게만 쓸게요. 여러 가지 임포트 그래가지고. 넘파이 판달스 매트플러립 C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넘파이 임포트 판다스 임포트 매트플러립 파이프로 마지막으로 C번까지 네,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 가지고 오는 거고요. 우선 파일이 세 개가 있는데요. 파일 세 개에 대한 그 데이터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비스 데이터가 먼저 나오죠. 무비스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요런 거고. 이건 우리가 한번 봤었던 거죠. 로우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 하신 다음에 여기로 와서 무비스 DAT 하고서 그 경로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붙하시면 됩니다. 무비스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github.com, wasm, pydatabook, raw 파일 여기 raw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무비랜스.dat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파일이고요. 두 번째 파일은 ra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ratings. 자, 이거는 너무 커서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로드해서 링크 주소 복사. 다운로드해서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ratings.dat 하고서 경로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쭉 경로까지는 다 똑같고 뭐만 바뀌냐 하면 파일 이름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바뀌어 있을 거고요. 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였었냐면 users였었을 거예요. users. 뭐 아마도 똑같겠지만 마찬가지로 row에서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시고 users.da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경로는 다 됐죠? 이제 하나씩 각각의 파일을 읽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 무비스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을 먼저 정리를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얘를 한번 봤었죠. 컬럼 이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데이터 파일들을 보시면 무비스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행부터 바로 데이터가 나와요. 이거는 두 번째 레이팅스도 마찬가지고요. 유저스도 마찬가지. 유저스도 첫 번째부터 그냥 바로 데이터가 나오고 컬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사용할 컬럼 이름들이 있어야 돼요. 무비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무비 아이디가 처음에 있었고요. 제목이 있었고 장르 여러 개가 섞여 있었죠. 기억나시죠? 무비 아이디는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들이 있었고요. 타이틀은 뭐 토이 스토리 뭐 등등등. 장르는 뭐 애니메이션, 칠드런 등등등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연결되어 있었고. 레이팅스의 컬럼 이름은 여기 문서 보시면 돼요. 레이팅스 어떻게 돼 있다라고 여기 레이팅스 설명을 본 아까 봤었던 거죠. 유저
무비 레이팅 타임스탬프예요. 유저 무비 레이팅 타임스탬프. 그러면 컬럼이 네 개가 있다는 얘기야. 유저 아이디가 처음이고 두 번째가 무비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 별점이고요. 타임스탬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 몇 번의 유저가 무비 아이디 몇 번의 유저한테 몇 번의 유저한테 그 다음에 어떤 레이팅을 줬느냐 네. 그 다음에 언제 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유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텐데 여기에 컬럼 이름들은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서 네. 아이디 성별, 나이, 직업, 집코드, 그죠? 네. 유저 아이디가 있고요. 성별이 있었고요. 성별이 먼저인가요? 나이가 먼저인가요? 성별 나이. 젠더, 에이지, 아큐페이션, 마지막으로 집코드라고 할까요? 집코드. 다섯 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컬럼 이름을 저희가 조인하기 쉽게 컬럼 이름을 맞췄어요. 무비 아이디, 유저 아이디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들 정의를 했고요. 이제 하나씩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씩 만드시면 무비스부터 먼저 만들까요? 무비스는 pandas.readcsv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에는 movies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었었죠. 기억나세요? 세퍼레이터가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하나 볼까요? 여기 있는 세 개의 파일은 전부 다 세퍼레이터가 무엇이 사용되고 있냐면 콜론 두 개. 이거는 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레이팅스도 마찬가지고 유저스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파일은 전부 다 콜론 두 개가 세퍼레이터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엔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파이썬이라고 주시면 그 워닝이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names죠. names가 컬럼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names가 컬럼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movies col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일단 실행하시고 head만 볼까요? movies.head 일단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여기 무비 아이디 1번, 타이틀, 그 다음에 장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것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ratings, pandas.read, csv 이용하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ratings, data라고 했죠. 여기도 separator 똑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저렇게 할 때에는 엔진을 python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럼 이름이 있어야 돼요. 레이팅 컬럼들. 네임즈죠. 네임즈.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파일 너무 커요. 한 6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레이팅스점. 여기도 헤드만 볼게요. 헤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얘만 보면 유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1번이라는 것밖에는 정보가 없어요. 이 유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정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비 아이디만 있고요. 이 무비의 제목이 뭔지 장르가 뭔지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건 알죠. 1번 유저가
1193 영화에 별점 5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별점을 준 시간입니다. 시간.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시간은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 분, 초,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컴퓨터는 얘를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연, 월, 일, 시, 분, 초를. 정수로 저장을 합니다. 숫자로 저장을 해요, 숫자로.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기준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1970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월 1일. 0시 0분 0초. 여기를 기준시 0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969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거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0시 0분 1초는 숫자로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숫자를 쭉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중간에 윤년 계산하고 뭐 그러면은 이 정수만 있으면 계산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게 몇 년도인지 어렵긴 하겠지만 함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정수를 저장을 해서 그 정수를 가지고서 연월일 10분초를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타임 스탬프. 스탬프라고 하는 게 도장이잖아요. 왜그 해외여행 가다 보면 여권에 이렇게 빵 도장 찍잖아요. 입국 출국 찍잖아요. 그게 스탬프. 시간을 1초마다 한 번씩 도장을 찍는다 이거예요. 1초마다 한 번씩 일씩 늘어나는. 그래서 타임 스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시가 있고 그 기준시에서 1초마다 일씩 늘어나는. 1초마다 1씩 늘어나면.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몇 년도, 몇월 며칠, 몇시몇분몇 천시까지 계산이 돼요. 네, 그런 정보고요. 그 다음에 무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레이팅스하고 무비스 두 개를 조인을 하게 되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서 여기서 아이디를 찾아보면 타이틀과 장르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자, 이제 남은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비스, 레이팅스, 유저스가 남았네요. 유저스. 똑같겠죠? 판다스.read, CSV 하시면 되고, 유저스 데이터가 있는 파일 위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세퍼레이터는 콜론 두 개, Pytho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컬럼 이름 주셔야 돼요. Names 하고서 컬럼 이름을 Users Col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헤드만 볼게요. 헤드만 보시면. 네, 잘 만들어졌죠? 네, 유저 아이디 1, 2, 3, 4, 5. 젠더, 여성, 남성.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이 이게 실제 나이가 아니라 연령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직업 이거는 직업을 나타내는 그 숫자들. 그다음에 집코드 우편번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포 각각의 각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각각 확인을 해볼게요. 인포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무비스 먼저 만들었었죠. 무비스.info. 네, 무비스는요.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로우는 388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나 타이틀이나 장르에 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대략 3,800개의 영화들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고 두 번째로 만들었던 게 ratings였었죠. ratings.info.
보시면 레이팅스는요, 예, 보시면 100만 개죠 지금, 그렇죠? 100만 개입니다. 100만 209개. 그러니까 리뷰가 1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의 유저가 여러 개의 영화에다가 리뷰를 줄 수가 있겠죠. 또, 또 그런 유저가 또 몇백 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리뷰 개수가 100만 개가 이렇게 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널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ID, movie, rating, timestamp. 그러면 유저스도 볼게요. 유저스.info를 보시면 6,400명이군요. 네, 그 가입된 일단 조사가 된 회원 수는 6,040명. 그러니까 6,040명의 그 유저들이 대략 6,000명의 그 유저들이 몇 개의 영화에 4,000개였나요? 3,000개였나요? 3,800개? 저도 기억력이 그렇죠. 3,800개였던 것 같아요. 그죠? 3,800개. 6,000명의 유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3,800명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영화에 별점을 줬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적은 영화에 별점을 줬겠죠. 그래서 뭐 서로 곱하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00만 개 정도의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아, 리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텍스트 파일이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행이 100만 개가 있었던 거죠. 행이 텍스트 파일에 100만 개의 행을 읽으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느라 얘가 한 2초 정도가 걸렸던 거고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께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무엇을 하시냐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레이팅스 하고요. 레이팅스와 무비스를 합치세요. 이게 되면 위 결과와 위쪽에서 만들어진 결과와 다시 유저스를 합치세요. 어떻게 합쳐야 될까요? 조인이죠. 데이터 프레임 조인이죠. 이거는. 그죠? 멀지 하라는 얘기예요. 컴캣이 아닙니다. 멀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완성된 거를 뭐 간단하게 뭐 데이터 프레임, DF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세요. 하실 때 그 이너 조인만 사용하세요. 뭐 아우터 조인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레프트가 됐든 라이트가 됐든 그런 걸 하다 보면 널인 그 컬럼들이 들어가니까 널인 컬럼들 들어가지 않게 이너 조인만 사용을 하십시오.
잘 되시나요? 잘 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변수를 넣을게요. pandas.merge를 이용하시면 돼요. merge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rating 하고 합칠 거죠. ratings라고 데이터 프레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무비스를 합치기로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순서를 보세요. left, 그 다음에 right, how, 어떻게 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떻게가 inner예요. inner.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값 그대로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도 안 써도 되긴 되는 겁니다. 그 컬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컬럼 이름이 무비랑 합칠 때는 무비 id랑 합치면 되는 거죠. 무비 id랑 합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요렇게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1번 유저가 11193이라고 하는 영화에 5점을 줬고, 5점을 준 시간은 이런 시간인데, 이 영화의 제목은 이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장르는 드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였었고요. 그럼 이 위에 있는 결과라고 하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 df라고 하는 변수와 이제 유저스는 여기 있는 유저 아이디랑 합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변수는 그냥 똑같이 df라고 할게요. pandas.merge 왼쪽은 df, 오른쪽은 유저스. 여기도 how는 인어니까 상관없고요. on 합쳐주는 컬럼 이름이 유저 아이디.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 점 여기서도 헤드를 보시면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제 아닌가? 네. 1번 유저들이 먼저 나오죠. 1번 유저가 어떤 영화들의 몇 점을 줬는지가 나와요. 그죠? 5점을 줬다, 3점을 줬다, 4점을 줬다, 뭐 이런 게 나오죠. 되게 옛날 영화부터 최근 영화까지 많이 많이 보는 영화 그런 사람이군요. 정보는 1번 유저는 여성이고요. 나이를 보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보니까 18세 미만이었었고 Occupation이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문서를 보셔야 돼요. Occupation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서 10번이 누군지, 여기 있겠죠. 학생이네요, 학생.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인 건가요? K12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네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런 영화를 본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집콕 사는 지역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 합쳐서 완성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테일도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점 테일. 테일을 보시면 4,211번 유저고요. 이 유저는 이런 영화들이에요. 3791은 풋루즈라고 한 영화고요. 2점밖에 안 줬네요. 3806은 맥케나스 골드?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생소한 영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3점. 펌킨 헤드라고 하는 영화에는 4점을 줬군요. 미싱 인 액션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2점을 줬습니다. 종류로는 드라마, 웨스턴, 호러, 액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남성이라고 되어 있고 45세 이상입니다. 그죠? 45세에서 54세까지일 거예요. 54세까지. Occupation이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한번 보죠. Occupation이 뭔지. 5면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하는 뭐 그런 직종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요런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이거예요. 평점. 어떤 영화들이 평점이 높은가? 어떤 영화들이 평점이 낮은가? 이런 거를 알고, 이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관심이 있고.
근데 평점은 연속된 변수가 아니죠. 1, 2, 3, 4, 5밖에 같지 않죠. 그죠? 뭐 그런 거 있고. 성별에 따른 평점이라든가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르에 대한 장르별 평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연령대별 평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선호하는 영화가 있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영화가 있는지, 남성들이 선호하는 장르가 있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장르가 있는지, 아니면 남성과 여성들의 어떤 차이가 큰 영화, 차이가 작은 영화가 있는지 등등을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연령대나 직업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좀 많아서 뭐 그런 것도 물론 해볼 수가 있겠지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대가 좋아하는 영화, 20대가 좋아하는 영화, 30대가 좋아하는 영화 뭐 그런 것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카테고리가 적은 게 성별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뭐 영화의 선호도라든가 등등을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탐색을 좀 해볼게요. 몇 가지를 해보, 우선 레이팅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레이팅의 빈도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별점 1개짜리 영화는 몇 개가 있고, 별점 2개짜리 영화는 몇 개가 있고, 별점 5개짜리 영화는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찾아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로 또 쓸만한 게, 아마 영화 제목은 다 그럴 거고요. 장르는 또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좀 그렇고. 성별 볼까요, 성별? 성별 빈도수. 젠더 빈도수 찾아보시고요. 직업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큐페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겁니다. 아큐페이션 빈도수를 요거 세개 한번 찾아보세요. 레이팅을 카테고리로 생각하고, 젠더도 카테고리로 생각하고, 아큐페이션도 카테고리로 생각해서 요세 개의 빈도수를 찾아보시고요. 네, 쉬는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